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부자가 될 나라들이 확실하게 양분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부자가 될 나라, 가난해질 6개 나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국토전략TV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큰 행복이 있으실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될 나라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엔 아예 운명이 뒤바뀔 나라들도 거론되는데요. 놀랍게도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한 나라들은 빠른 속도로 부유해지고 있고 반대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나라들은 크게 붕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명운이 바뀌게 될 나라 6개국을 우선 살펴봅니다. 6위 우려되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이 최근 GDP 성장률을 기존 6%대에서 7%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제조업체들과 한국의 삼성전자 등 서방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수출을 통해 막대한 달러를 베트남은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베트남의 성장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체제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나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전 베트남 정부를 비난한 시민활동가이자 소셜미디어 활동가 응우엔 란탕 씨가 베트남 공안에 체포구금되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한 전단지를 뿌렸다는 점, 또 집안과 컴퓨터 기기에서 인권 관련 서적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이전에도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유명 인권 블로거 팜도안 트랑이라는 여성 블로거를 체포구금하면서 세계적인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작은 중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베트남에 진출한 서방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베트남 내에 진출한 나이키, 크록스도 베트남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위 가난해질 나라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는 91년 한러 수교를 새롭게 한 이후로 기존의 소련과의 반세기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우호 관계도 딱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략하기 직전까지였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하기 직전에는 여러 차례의 불공사업이 진행됐고 심지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하기 바로 직전 서방국 중에선 최초로 한국에서 러시아 국민에 대한 상호간 무비자 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최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소치올림픽 때에는 김연아의 금메달 강탈 사건, 또 여러 차례의 방공식별구역 침공, 심지어 러시아는 중국 전투기와 함께 한국 독도 울릉도 영공까지 침범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부랴부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양국 해공군 간 상호간 하다인 개설에 합의했으나 2022년 또 중국 전투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자 한국 측에선 핫라인을 긴급 송신했으나 러시아 측에서 핫라인을 아예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러시아의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모든 러시아제 석유와 천연자원을 루블화로만 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러시아의 루블화와 러시아의 증시는 고공행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주가가 급작스럽게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강점인 천연자원, 석유, 가스 등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다변화하면 되는데 미국과 유럽이 드디어 러시아로부터의 공급망을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새로운 그린에너지 분야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합의하면서 더 이상 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미국과 서방이 중동국가 남미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최대 강점인 천연자원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서 그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조업의 강국도 아니고 수출할 공산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과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계로 모두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으로서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일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푸틴 일당독재주의, 특히 블로거, 자유예술인, 친서방 인사들을 감제구금, 독설 등을 하는 포괄적 정치 행태는 더 이상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경제적 전복뿐 아니라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위 가난해질 나라 중국. 중국의 경제는 현재 처참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인 약위안화, 즉 위안화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낮추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싸게 해서 수출 중심의 제조업 기업들이 수십여 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안화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 추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때리면서 더 이상 중국산 제품이 싸지 않아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세계 면직물의 상당부를 차지하는 중국 신장위구르 면화생산지역에서 신장위구르의 투르크인들에 대한 인권탄압 이슈 등으로 인해서 서방대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면직물 등 원료 수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산 제품이 팔리지 않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산업생산망이 돌아가지 않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역대 최악의 실업난이 중국에 닥친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높아진 위안화 가치로 인해서 중국의 많은 부호들이 중국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중산층 및 부유층들이 기회만 되면 수많은 위안화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가려 하고 있어 중국의 부가 사실상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3위 부유해질 나라 필리핀. 인구 1억 1200만 명의 인구대구 필리핀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BBB 프로그램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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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라고 하여 필리핀판 새마을운동, 필리핀판 건설6.1 정책을 시도하여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움막과 나무판자에서 살던 필리핀인들이 벽돌과 콘크리트로 된 신식 주거환경을 점차 갖추어 나가면서 극심한 빈곤계층에서 탈피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B 프로그램에는 한화 5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6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필리핀 국민 10명 중 1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로 필리핀 국토를 개조하는 사업으로 교통망, 홍수관리, 수자원 개발, 에너지, 통신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필리핀이 더 이상 후진국과 같은 모습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빈곤 국가에서 중산층 국가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인접 국가인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동남아시아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로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필리핀만큼은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는 나라로서 인권 탄압의 우려, 정치적, 인권, 종교적인 원인으로 정부로부터 박해받는 상황이 오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원하는 서방 자본, 서방 측 개개인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유치되며 경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두테르테 대통령 이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로 필리핀 내에서의 강력 범죄 소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2015년 이후로 필리핀의 빈곤층 인구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22%에서 2018년 16%대로 낮아졌고 최근 들어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뿐 아니라 필리핀의 친서방화 정책이 다시금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내 노동력 수출이 국가 경제를 크게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영어가 공용어인 상황으로 국민들 다수가 영어를 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해외로의 노동자 파견을 통한 해외 송금액이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주요한 안보 파트너십 국가로 부상하면서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파트너십과의 교역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무역 규모에서 중국 24.7%로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바로 뒤에 2위가 14.4%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무역 시장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EU, 일본보다 높은 수치로서 동남아 중에서도 한국과 우방 관계인 필리핀과의 교역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부유해질 나라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빈곤 대국에 한국 기술 인력들이 대거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선박 해체 산업이나 봉제 의류 산업의 꽃이 피워지며 남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되고 있고 서방의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이같이 부유한 나라가 되자 중국이 방글라데시의 성장세의 편승을 원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는 과감하게 반중국 외교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중국의 봉제산업을 송두리째 방글라데시가 흡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노동력, 특히 여성이 중심이 된 노동인구는 방글라데시에 투자하는 서방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투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남아시아 후진국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상황인데 방글라데시는 여성들의 경제 참여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급속도로 1인당 소득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산업의 불모지처럼 여겨졌으나 1970년대부터 한국의 의류산업이 진출한 이후로 한인들의 땀을 흘려 일군 결과로 해석되면서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우호관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1위 부강해질 나라 한국. 한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위기와 동유럽의 안보 에너지 위기 대란 속에서 새로운 패권 강자로 급부상 중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던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에너지 공급망을 일찌감치 다변화해왔습니다. 한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는 알래스카산 원유 공급망을 확보한 이후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사건 이후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는 중동산 원유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미국산 원유의 수입 비중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로 더욱 가팔라지기 시작하면서 2016년 기준 9억 2천만 배럴을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던 것을 5억 배럴대까지 낮추었고 미국산은 200만 배럴에서 1억 2천만 배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한국의 원화 가치가 크게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IMF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통화가치 하락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막대한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기 속에서 구출해줄 나라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가 크게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게 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시금 서방의 공급망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대비 한국의 강점은 첨단 제조업 그리고 각종 경쟁력 높은 상품을 생산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원자력 광산 조선업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의 침공 위기로 인해서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와 탱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유럽연합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출, 특히 한국의 SMR, 소형 원자력 분야 수출이 대화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바로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만드는 임무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노동 집약 산업체들이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의 꽃피우게 하여 한국 등 서방 자유세계가 높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임무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현재 방글라데시 또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우방국들의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노동 집약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북한 지역의 개방과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